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집에만 좀 계실 텐데요. 이럴 때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게 멈춘 도시에서 유일하게 바삐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배달원들입니다. 아,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민국입니다. 오늘 도와줄 선배님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코로나19 전과 후에 배달량이 좀 다른가요? 20% 이상 상이하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 도전거리입니다. 제가 초보지만 예. 오늘 조금 일손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뭐 체험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운행만 지켜주신다면 천천히 운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필수로 배달 라이더 업체에 개인정보를 등록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전화주문과 달리 어플을 통해 고객에게 배달 음식이 도착하기까지 총 6단계를 걸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직업이니 안전은 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야, 로봇캅이 되고 있어요. 와, 엄청 프로처럼 보겠다. 헬멧부터 시작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안전복 착용 완료. 안전복까지 입고 나니 자연스럽게 찍게 되는 뮤직비디오. 와우, 정말 잘 어울리네요. 후반이 진짜 잘 타답니다. 여러분, 사실 고백드릴 게 있어요. 바이크를 못 탑니다. 아, 나 우리 사장님한테 지금 잘릴까 봐 겁나는데, 대표님 사실 제가 고백할게요. 저 못 타요. 고생하셨습니다. 설마 이대로 끝? 야, 오대가 발생이 되면 네. 저희 이 프로그램 내에 네. 주소와 번지수와 네. 그다음에 층수, 호수가 다 기재가 되거든요. 네. 그대로 찾아가서 그 앞에다가 전달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벨을 눌러드리면 네. 거기가 물건이 온 줄 알죠. 다행히 같이 배달하기로 했는데요.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식사 풍경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 전인 1월 대비 7월에는 배달량이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착했다, 와. 이곳이 바로 첫 배달 음식을 받아갈 가게인데요.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아, 벌써 이렇게 준비가 네. 되네요. 안 흘리고 따끈하게 네, 5분 안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아, 여기가 있구나. 야, 이거 보온도 되네요. 네. 야, 보온되게 따끈하게 전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배달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립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와, 천사오.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러면 정말 조심히 가볼까요, 우리? 물건을 네. 이렇게 막 흔드시면 포장이 열려요. 그래서 되돌리면 딱 한 번 잡으면 이걸 유지해야 돼요. 아, 저 같다고 아, 쉽네 그러면 물건 파손이 나와요. 아이고.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객님들 제가 좀 기운 좀 드리려고 준비한 춤이 있거든요. 저 코로나19 힘내시라고 제가 깡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도전거래 갑작스러운 춤을 당황한 고객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좀 결제. 이제 완료까지 누르면 완료. 하나의 배달이 끝이 납니다. 네. 3,200원을 벌으신 거예요. 3,200원! 다음 콜이 오기 전까지 잠깐의 틈을 이용해 숨을 잠시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아무 편의점 가까운데. 잠깐 휴식하러 온 순간조차 배달 오더는 끊임없이 오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 뭡니까? 아니 제가 사실 오늘 아침부터 뭐 못 먹어가지고 빈속에 지금 이동하다 보니까 약간 현기증이 오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뭐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근데 대표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네. 대표님 제가 저 몇 젓가락 하겠습니다. 아우 세심한 배려 감사해요. 이런 직원 없죠? 3,200원 보시고 식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3,200원 벌고요. 사실 저 4,000원어치 먹은 것 같아. 아 일단 먹고 봐야 돼.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배가 든든해야죠. 5분 안에 먹을게요.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가. 빨리 먹으라는 얘기 같아. 다른 라이더도 합석했는데요. 오늘은 근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아까 나왔을 때가 그때가 출근이고요. 네. 또 저녁이 12시까지. 오늘 진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대게요. 아 잠깐 대게 빼고. 대게 빼고. 이거? 네. 이렇게 가시죠. 우와 한 번에 세 군데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바쁘시죠? 아이고. 밀려가지고. 예, 예. 주소가 있잖아요. 이거 네.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 다른 물건이 갈 수도 있어요. 아. 407호. 네네. 아, 여기 있다. 출발. 오케이. 네. 음식을 받고 서둘러 출발 준비를 합니다. 이러다 음식 쏟으면 큰일 난데. 네. 그래서 네. 음식을 최대한 네. 안 쏟아줄게요. 살짝 아. 걸쳐놓는 거. 어, 네. 자칫 배달이 잘못되면 음식값을 배달 기사가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꽤 놔주세요. 아, 꽤 놔주시고 똑똑. 네네. 3,904호. 이거는 벨 눌러주세요. 아, 벨이요? 네. 전체 배달에서 비대면이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달 왔습니다. 고객분들이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문자 한 통 넣어주는 센스. 비대면으로 직접 인사는 드리지 못했어요. 대신에 제 하트 하나 전해드립니다. 하트 3개. 뿅뿅뿅. 맛있게 드세요. 한산한 도시의 거리. 잠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이 보였는데요. 계속 사배차. 원래 그래야죠. 저도 오늘 1일 라이더여가지고.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비올 때지, 네? 비올 때. 그치, 비올 때도 그렇고. 아, 이게 미끄럽겠구나. 비 오는데 코는 많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오, 되게 명료하다. 진짜예요. 그냥 날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아. 배달이라는 거 자체가 어차피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가장 보람되는 순간. 아, 마지막에 정산했을 때. 오. 어디 가세요? 콜 왔대, 콜. 아, 진짜? 또 이제 배달 들어왔는데 오늘도 고생하세요. 화이팅! 네! 출발! 잘 쉬자! 기다리고 있을 고객님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러 다시 가볼까요?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나 편해 보이는 고객님 모습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라이더분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니까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나왔는데 어머, 여성분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유, 저만 오늘 신나네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일은 끝이 없었는데요. 두꺼운 헬멧을 쓰고 다니다 보면 숨이 차오르지만 기다리고 있을 고객분들을 위해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체력 소모가 아닌데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면 프로젝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배달원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음료수 한잔 드실래요? 예. 정말요? 네. 여기 탄산음료수 저희 들어온 게 있어서 드시고 싶은 거 어떤 거? 저 그러면 오렌 이 환탈 네. 파인애플로. 시원한 걸 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진짜 찐 감동했거든요. 이렇게 라이더 분들한테 베푸시나요? 기사님들 이제 더우시니까 눈술에도 물이라도 떡도 좀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배고프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잘 마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음료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마시고 있어요. 어, 정말 따뜻해. 시원한 거 아니고. 어, 기가 막히게 시원하다, 진짜. 덕분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어,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전하게 배달할게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할게요. 좋은 날 되세요. 축하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병원이어서, 네. 병원이어서 1층에서 보면은 전화 주세요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배달인데요. 네. 따끈따끈한 음식 지금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금방 내려갈게요. 예, 조심히 내려오세요. 네. 자, 고객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어? 고객님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고객님 많이 아프시네요. 네, 사고 났어요. 아유,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좀 사고가 나신 거예요? 아, 저도 배달 업무 하는 사람이라. 진짜요? 네, 저도 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이제 피부식스라고. 실제로 이분은 5월에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힘내서 한 달 안에 뼈 싹 붙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팔꿈치 화이팔브. 네. 안녕하세요. 네. 늘어나는 배달량에 라이더 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쌓이는 주문에 배달이 밀리면서 고객들의 불만으로 신속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층 갔어요? 우린 몇 층이에요? 6층이에요. 아, 우리가 먼저 내리네.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막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아, 또. 지금 이 시국에 네. 이 배달 문화, 오토바이 배달 문화가 없었더라면 어, 진짜 셧아웃을 이게 딱 좋은 시스템이에요. 야, 네, 더 책임감 가지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주의하고 너무 멋있어요. 라이더분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달원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요. 배달원 여러분 모두 안전 운행하시고 힘내세요.